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여러 가지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유산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거 유산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건강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김치나 된장, 요거트 같은 음식에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엔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고는 들었지만 위에서 장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분말 유산균을 거의 씹으면 예. 유산균 다 죽을까 봐 씹지도 않고 삼키거든요. 그러세요. 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시긴 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위산이 워낙에 강력한 산성이잖아요. 네. 유산균을 먹어도 장까지 도달하는데 장애가 많은 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유산균은요, 분말로 된 제품이나 요거트 같은 걸로만 먹어야 보충이 되는 겁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꼭 보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우리 장내에는 유익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균형이 깨지는 사람들한테 보충이 필요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장질환이나 장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드셔보실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면역력 개선이나 기타 여러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서 보조적으로도 추가로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분을 포함해서요. 장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변이식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무너진 분들에게서 이런 장질환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네?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이식해서 개선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아직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의 효과가 있어서 큰 병원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 것도 좀 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사회 공헌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